다음은 이제 머크의 트리인데요. 자, 머크의 트리라면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쵸? 이런 머크의 트리가 아니고요. 이름이 재밌어. 네, 이분이 머클이에요. 라이프 머클이라는 아저씨. 아~ 네, 이 아저씨 젊으셨을 때 꽤 잘생기셨는데. 오, 그 대단하신 네, 분이네. 라프 머클. 네, 이게 60년인가? 60년대? 네, 엄청 오래 전에 나온 거예요, 머크의 트리가. 네, 라이프 머클 씨가 머크 트리를 만들고 또 이분은 또 막 다오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머크트리. 그냥 데이터 구조 형태예요. 그러니까 컴공에서 나오는 거. 자, 왜 이거 써요? 왜 이거 쓸까요? 왜 머크트리를 쓰냐고? 네. 왜냐면 하나의 거래를 검증하는데 거래를 다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를 검증할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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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검증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를 가지고 제가 동시에 그냥 ABCD를 다 갖다 붙이고 해시를 해버리는 거랑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서 해시를 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C를 검증해야 되는데 ABCD 하고 해시해서 검증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왜 이게 더 선호가 되죠? 되게 좋은 질문이다.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BCD를 동시에 다 해시를 한다면 쉬운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C가 맞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 A도 꺼내보고 B도 꺼내고 C도 꺼내고 D도 꺼내가지고 해시를 해보고 이 값이 머클, 아니 머클루트 아니 그냥 해시 값하고 동등하면 맞는 거고 그치, 그치? 다르면 다른 거지. 다른 거야. 근데 뭐가 다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실험을 약간 하나하나씩 해봐야 되잖아.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도 알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네 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몇천 개가 됐을 때 트랜잭션 실제로 몇천. 트랜잭션 블록 하나에 들어간 트랜잭션은 몇천 개가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진짜 비효율적으로 검증을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검증이 더 쉽다는 거네. 네, 검증하는데 네 훨씬 더 쉽습니다. 줄기가 짝수일 때는 여기 보면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이게 뭐 머크트리 만든 건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A와 B를 해시해가지고 A, B를 같이 해시하고 C와 D를 해시하고 C, D를 같이 해시하고 여기를 A, B, C, D를 같이 해시해서 해시 A, B, C, D가 나오는데 이게 짝수일 때 이런 거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죠? 아, 하나를 복제할 것 같아 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A, B, C 있으면 C를 한 번 더 복제해서 C, C를 만들어가지고 A, B 해시한 거, C, C 해시한 거, A, B, C, C 해시한 거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거. 네, 이게 머클 트리. 근데 저렇게 그냥 단순 복제해도 문제 없나? 네, 문제 없습니다. 하긴, 네. 해시 값이니까. 네네네. 자, 이제 그럼 질문. 자, 여기서 HK가 블록에 들어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일단 I, J, K, L, M, N, O, P 저거 하나랑 네 그 다음에 I, J, K, L의 해시값 하나랑 그 다음에 K, L의 해시값 네 저거 세 개를 다 검증하면 그 밑에 있는 H, 그러니까 K의 해시값 네 C 블록에 들어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좀 틀린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HK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HL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위에 HKL이 나오고 그 다음에 HIJ가 있어야지 HIJKL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HMNOP가 필요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HABCDEFGH가 필요해야지 루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네. 왜 아래서부터 올라오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플로드는 머크트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 왜? 그냥 어차피 다 갖고 있잖아. 맞아. 그럼 머크트리는 왜 필요하지? 누가 필요하러 한 거야? SPV. 오케이. 그럼 머크트리 SPV 블룸필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너가 SPV고 내가 플로드라고 하자. 너가 나한테 특정 거래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무엇을 요청할? 어떻게 요청을 하는 거지? 조건들을 준다고 했잖아 그때. 오케이. 블룸필터를 이용해서 뭐가 들어있는 거래만 저한테 뽑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나는 거래를 너한테 이 거래만 딱 보내? 이 거래만 보내면 너는 검증을 할 수 없잖아. 왜냐면 너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치? 어떤 식으로 내가 보내야지 너가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야. 만약 아까 플로드랑 차이가 없다면 A부터 P까지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보내. A, B, C, D, E, F, G 이렇게 보내면 너는 일일이 너가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럼 플로드랑 똑같아. 아...
이 몇천 개를 한 번에 보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depth 그러니까 몇 번까지 얼마나 깊은데 이거를 내가 이제 보내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는 너한테 보낼 때 너가 HK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블룸필터를 어떻게 해서 얘가 HK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너한테 보내는 게 내 측에서 계산을 해서 보내. 그러니까 HK를 보내고 HL을 보내고 그 다음에 HIJ를 보내고 HMNOP를 보내고 HABCDEFGH만 보내. 그럼 너가 알아서 나머지 검증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는 뭐 HA부터 HP까지 다 하나하나 검증했어야 되는 걸 이 HK를 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한 4개? 3개 네, 정도를 맞습니다. 주는 거네?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HK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4개만 보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만 해도 뭐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이잖아. 몇천 개가 되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그치, 그치.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 파란색 박스는 풀노드가 나한테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풀노드가 계산을 해가지고 던져주지. 그럼 나는 저것만 검증하면 HK 하나를 이제 이게 진짜 블록에 들어가 있어? 를 알 수 있는 거야. HK는 존재한다. 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SPV한테 해당하는 얘기구나. 웃기게도 이거 백서를 찾아보면 머클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프루닝 얘기가 나오면서 프루닝은 이제 뭐냐면 가지치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 노드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간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얘기하면서 사토시가 아 머클트리라는 걸 쓰면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 아. 실제로 그리고 프룬드 노드가 따로 있어. 프룬드 노드는 처음 들어봤어. 프룬드 노드는 최근 몇 개 블록의 모든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헤더만 보관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날려버린 애들이 있어. 풀노드인데. 아 근데 예전에 맨 처음 그 비트코인 백서 읽었을 때 머클트리 부분이 좀 후반에 나와 있었는데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래서 얘가 머클트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SPV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SPV 없이는 머클트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풀노드면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 머클트리를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 왜 루트가 맨 위에 있을까? 왜 루트가 제일 뭔가 왠지 그 뿌리라고 루트가 뿌리잖아. 뿌리라고 하면 그 이 A부터 P까지의 그 해시 값들 맨 아래 있는 게 이제 약간 뿌리? 루트 같아 보여가지고 머클 루트 하면 이제 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맨 위에 있는 이게 네. 루트.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치,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아래서부터 검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뭐냐면 그 족보 영어로 family tree라고 하는데 아래로 펼쳐지잖아. 아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거를 우리가 약간 나무에서 그 흙 안에 들어가 있는 뿌리를 생각하지 말고 약간 그 족보의 그 우리의 뭐랄까 선조 같은 거로 생각하면 맞아. 이거에 모두 전 다 백트래킹하면 재잖아. 제일 위에 있는 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머클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이제 테스트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테스트넷 ICO 하다 보면 많이 들리는 테스트넷 와 EOS 테스트넷 나왔어요. 자, 왜 테스트넷이 있을까요? 왜냐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싶은데 메인넷에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 오케이 네. 막 얘 다운되면 어떡해. 맞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 다 손해보잖아. 네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주체가 없잖아요. 주체가 없잖아, 얘는. 얘 무슨 말이냐니까 중앙화된 서버가 있으면 테스트 서버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이거는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어렵고 사실 중앙 본래 네트워크는 거기서 내가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 일일이 다 기록이 됐네. 그래서 테스트 넷을 만들어놔. 그럼 여기서 많은 기능들을 실험을 해보거든.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넷 3까지인가 와 있거든. 왜 1, 2, 왜 3까지 와 있죠? 왜냐면 내가 그냥 알기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1도 있었고 2도 있었겠지. 근데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테스트넷에서 돌리는 그 코인을 약간 리얼 머니로 막 트레이드를 했다고 했나? 그랬대. 아, 진짜? 그게 맞아? 아니, 난 그거 못 들어봤어. 그래? 그게 그렇게 써 있긴 해. 아 진짜? 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문제를 뭘 알고 있냐면 테스트넷에서는 ASIC을 붙이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어떤
몰상식한 애들이 A식으로 그 채굴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가 몇만 배 뛰어버려. 그러는데 CPU로 채굴한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럼 포킹해서 그냥 새로운 테스트넷을 만들어. 아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왜 테스트넷에서는 A식을 쓰면 안 될까? 그냥 예의상. 예의상. 아니 근데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테스트넷에서는 진짜 실제로 메인넷처럼 거래를 하는 건 아니니까 테스트넷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 그냥 일정 수준 약간 좀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다들 막 시도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A식을 해버리면 해시 그 뭐지 컴퓨팅 파워가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풀어 문제를.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가 막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니야. 덜 풀게 하려면. 근데 그러면은 A식 없는 나 같은 애들은 문제를 못 푸니까 테스트를 하나도 못해. 맞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CPU로 채굴해가지고 비트코인 좀 얻어가지고 그래. 이거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있어봐야 CPU인데. 어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넷에 그게 큰 그랬구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세그넷 이거는 이제 세그넷 간의 세그위트니스 네트워크 세그위트를 적용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세그윗 시험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넷이 어쨌든 이제 지금 테스트넷은 세그윗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치 그치. 네. 그 다음에 레그 테스트라고 이거는 이제 본인 로컬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뭐 예를 들어서 나만의 회사에서 비트코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하는 게 있고 이거를 이제 레그 테스트에서 하다가 뭐 테스트넷으로 이렇게 이제 격상시키고 올리고? 거기에서 테스트넷에서 이제 다시 메인넷으로 올리는 이런 건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또 다른 테스트넷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 뭐 CT, Confidential Transaction을 하는 테스트넷도 따로 있고 비트코인의 각종 기능을 가진 테스트넷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갖다 두고 거기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세그넷은 세그윗을 시험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려고 만든 테스트넷인 거잖아. 네. 그럼 CT도 그냥 세그넷이랑 하나 또 비슷한 근데 다른 종류라고 보면 되겠네. 어, 그냥 컨피덴셜 트랜잭션이라는 기능 하나를 실험하기 위해서 또다시 만든 테스트넷이고 재밌는 거는 이 테스트넷이 사이드 체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테스트넷 3에 사이드 체인으로 CT 테스트넷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네. 세그넷도 또 다른 사이드 체인으로 CT 테스트넷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들어가 최근에 있었지. 그렇게 아니야, 이건 꽤 오랫동안 블록스트림 쪽에서 이런 식으로 테스팅을 했어. 그럼 나 질문. 왜 세그넷이, 그러니까 원래 세그윗이 테스트넷 3에 적용이 됐잖아. 근데 세그넷을 꼭 없애야 돼? 없애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합이다. 사람들이 떠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제 세그윗 적용됐으니까 세그넷 없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테스트넷 3에서도 세그윗 텐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 다 글로 가.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은 아 난 세그넷에서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아직도 세그넷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럼 살아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또 다른 질문. 네. 이 렉 테스트는 그러면 실제로 기업들이 렉 테스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맞는 문장이야? 맞아. 아, 그래? 먼저는 로컬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테스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그넷에 올려가지고 테스팅을 해보고 세그넷이 아니라 테스트넷에 올려서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진짜 아니면 자기만의 환경 그러니까 CT 사이드 체인이나 혹은 세그넷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 뭐 네 계속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과정이죠. 실전에 가기 전에 왜냐하면 메인넷에 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시험과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아니까 조금 뭐랄까 좀 보이는 것 같아. 전체 구조가 그러면 약간 ICO 프로젝트들 있잖아. 이런데도 렉 테스트를 일단은 해보고 테스트를 올리는 거야? 내부적으로 이더를 네트워크를 돌려보면서 거기서 주고받고 많은 것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 이더 테스트 네트워크, 코반이나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시험을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디플로이. 하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꼭 비트코인에만 제한된 얘기 아니잖아. 모든 탈중앙화 네트워크.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안전한지 아직 모른다는 거. 그렇구나. 테스트넷을 돌려보는 게 되게 한정적일 거 아니야 사실상.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많이 했죠. 뭐 감사 스마트 컨트랙트 오디팅도 많이 받고 일부러 어택 팩터 찾으려고 막 스트레스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많이 찾을 수는 있지. 그
아마 우리가 아는 많은 ICO 프로젝트들은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걸 계속 돌려보고 있겠다. 맞아. 맞습니다. 질의 응답 이 코멘트 있으신가요? 질문 이미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질문 더 있어도 돼. 그러면 렉 테스트를 하거나 테스트넷에 이제 올리는 그런 거에는 딱히 뭔가 이렇게 뭐랄까 수수료나 뭐 돈은 안 들어? 말했듯이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잖아. 그치. 아 그럼 그 돈으로 그 돈으로 하는 그냥 하는 거지. 채굴하면 CPU 때문에 빵빵하게 나와. 그 다음에 포킹을 했기 때문에 50 비트코인씩 빵빵 테스트넷 비트코인 나와. 근데 사실 거기서 채굴하는 건 비트코인은 아니잖아. 테스트넷 비트코인. 테스트넷에서 있는 코인들인 거지. 맞아. 그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업비트나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그건 아닌 거고. 아, 네, 아닙니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코인인데 내가 어차피 채굴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막 이것저것 시도해볼 때 돈이 들 거 아니야. 수수료도 들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코인으로 다시 이제 쓰면서. 재밌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오빠도 렉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셨나요? 아, 우리는 비트코인 코드 하면서 레그 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테스트넷에서 돌려봤죠. 그리고 또 막 우리는 막 엄청 복잡한 건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프로그래밍 블록체인 여러분 네 엄청 우리는 막 복잡한 거를 안 했어. 진짜 복잡한 거 별로 안 해가지고 막 새로운 종류의 트랜잭션을 만든다 이런 건 안 했기 때문에 메인넷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 재밌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거 사실 BIP37 그 블룸필터 나오는데 네. 머클트리 패스를 어떤 식으로 주고 받는가가 다 자세히 나와 있어.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과연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뻥이고. 아, 나 딴 거 해야 돼. 나 진짜 시간 없어. 진짜 시간 없어. 네, 여러분. 너무나 행복했지만 네, 이만 갈 시간이 되었네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과 MJ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우!